오우 쉣. 아, 전자면 테스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머리 잘라야 돼요. 와, 오늘 뭐야? 15세기야 또 바이크를 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못 참겠더라고요. 강아도는 못 참지. 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타버렸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뭐 위험한 상황도 없었고 되게 좋았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충격 먹었었던 건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겁이 나더라고요. 예. 사실 그래서 속도도 많이 안 내고 되게 조심조심히 갔어요. 좀 뭔가 다시 한번 이 취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예. 맞아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이제 잔소리 같고 막 듣기 싫고, 아니 지들이 안 타봤으면서 뭘 저렇게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아우 짜증나. 그런데 어떤 인식이 그렇게 박힌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 우리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벌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예. 아무튼 이틀 내내 존나 도로 위에서 엇가당하다가 바로 다음날에 또 탔는데 이제 좀 정말 좀더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불빛 볼 때마다 다시 멈추는 거. 아, 그럼요. 항상 교차로나 이런 데서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시야를 딱 보고. 근데 멀리서부터 오는데 그 새끼가 나를 못본 거야. 두 번째 영상에서는. 뭐지 저 새끼? 하는데 멈출 줄 알았어. 계속 오더라고. 뭐야? 내 입장에선 짜증나고 확 멈췄는데 이러고 확 쳐다봤죠. 근데 막 오면서 오오오 막 이러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병신 새끼. 첫 번째 영상에 있었던 그 소렌토인가? 그 새끼는 신고했어요. 예. 그게 오히려 난더 위험했었어. 왜냐면은 상상력이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드는 건데 반대편에 차량이 오고 있었으면은 진짜 더 큰일 날 뻔했었던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맞지 않아요? 나는 소렌토가 더 미친놈 같은. 안 보인 거야.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차였어도 사고나. 이거 까놓고 얘기할게요. 차였으면 사고 나는 거였어, 오히려. 오히려. 안 빨랐어요. 이거는 차였으면 사고 나는, 예. 미친놈이었지. 미친놈 그 잡채였지. 예. 보통 여기서 멈추잖아요, 그죠? 그 여기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진행차가 원래 우선이야. 보통 여기다 올려놓고, 예? 이렇게 살피고 그러고 나서 가는 게 맞는 건데. 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이게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할아버지인지 젊은 사람인지, 어?
운전자 쌍판대기가 보고 싶은 영상이야. 반대편에 차 있었으면 진짜. 내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사실 어쨌건 뭐 이게 배달을 하건 뭐 배달을 하건 뭘 하건 일단은 스쿠터를 타건 감이 있을 테니까 멈추거나 내가 이쯤에서 멈추면은 안 부닥치고 지가 알아서 잘 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건 내가 딱 멈춘 거리랑 그 새끼가 갈만한 거리가 있었으니까. 예, 단지 화가 났던 거는 너무 그러고 나서 이 새끼도 사과 안 하고 그 새끼도 사과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도망가갖고 그게 더 짜증났었던 거지. 예, 너무 위험한 상황 되면 화도 안 나요. 그냥 기가 차요. 예,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기가 어디냐면은 예, 제가 이제 신고하려고 봤단 말이에요. 여기거든요. 예, 여기고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예,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차는 여기서 오고 있었고, 예. 광화군 해안남로 1호이었나? 예. 광화군 해안남로 1호고 네이버 지도 여기네. 여기 여기 초지대교 건너가지고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더라? 거리뷰. 아, 여기 있다. 예, 이 새끼가 이 사람이 들어온 곳이 여기거든요. 예. 소렌토가 들어온 방향이 여기인데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눈을 팔았을라나? 아무튼 이 부근이 여기서 이렇게 저 정말 크게 사고 날 뻔했는데 와 많이도 들어온다 그죠? 예. 이건 차였으면 사고 났다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러면서 진짜 사고 나겠구나 난 진짜 이거는 사고 나겠구나 싶더라고. 옆으로 확 피하긴 했는데 참, 지금 봐도 이해가 안 가네. 씨발 저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바로 신고 때렸습니다. 예, 바로 국민신문고에다가 넣었어요. 차 안 봐도 다 나오고요. 예, 소렌토 4세대고 21년형 이거 저기 단톡방에다 올려놓으니까 사진 이렇게 그 차 남바 제대로 나오게끔 해갖고 이렇게 해서 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바로 신고해야겠다 했고 신고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또
아직 신고 결과는 안 나왔고 이제 신고는 왔어요. 그리고 예, 요거는 어제였죠. 예. 씨발 지금 생각해도 이것도 아찔하다. 그러니까 이게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예. 그러니까 전멸하고 나서 바뀌죠. 네. 노란불 때 제가 출발을 했어요. 좀 미리 출발한 건 있지만 어쨌건 빨간색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 노란불 바뀌는 거 보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미 노란불 바뀌기 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거는 노란불이고 뭐 상관없대. 애초에 이 신호를 까고 와가지고 나랑 많이 박았으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라서 무조건 100대 0이래요. 예.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속도가 좀 늦은 좀 낮은 상태에서 박았으면은 약간 경미한 부상이 있을 정도의 접촉 사고였으면 형이 돈 엄청 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사실 뭐 나는 그게 사고를 애초에 안 나는 게 나는 더 중요하지. 사고 나는 거 자체가 나락인데. 예. 병원 신세 져야 되고 내 하루하루 그 수익에 대한 입증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예. 아예 그냥 나 그냥 휴방하는 거 자체가 난 손해이기 때문에. 예. 진짜 좆될 뻔했다 이거죠?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 새끼가 엄청 이렇게 흔들면서 오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예. 다시 한번 BMW 바이크의 브렘보 디스크 브레이크 성능에 예, 감탄을 하면서 갑니다. 저거 만약 다른 바이크였다. 아, 사고 났을 수도 있었겠는데 둘 다. 브레이크는 브렘보입니다. 차건 바이크건. 예. 아, 우리 카페 그 제 프로필 사진은 괜찮은데 뭔가 그 카페 아이콘이 모바일로 보실 때 무슨 중국의 양산형 게임 같다. 예.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중국의 양산형 게임 그거 같다. 아니 팬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AI 필터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어요. 예. 오랫동안 카페 이 아이콘을 바꾼 적이 없었는데 이걸로 바꿔놓으니까는 굉장히 아 근데 저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대로 가시죠. 예? 이대로 가시죠. 그러니까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지. 노래하는 코트. 아 그리고 민경이 원래 민경 씨라고 했는데 그냥 괜히 반말하고 싶더라고요. 두 살 차이여도 예
그래도 엄연히 내가 오빠니까 그래서 그냥 민경아라고 불러봤어요. 앗 이러길래 아니 민경님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말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 방송 아니니까 말 편하게 할게. 다음 주에 시간 되니? 이번 달 안에 시간 될 때 말해줘. 야방 가자. 회사 때문에 좀 바쁘대요. 그래서 한강 가나요? 그러니까 오키 이번 주에 가자. 방송 작업 바로 연락 줄게 했는데 한강이 이제 금주 구역이래요. 예,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아 오마카세. 아 맞다, 나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달한 거 있어. 제가 사실 전날 밥을 산 게 아니어서 몰랐는데 저거 14만원짜리더라고요 한 끼에 14만원짜리더라고요 예, 난 7만원이라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내가 디너랑 런치랑 헷갈렸어요. 예, 디너 처먹어 놓고 런치 가격 얘기했는데 예 한 끼에 14만원이었습니다 비싸더라고요. 혼자 갔다면 씨발려나. 그게 아니라 제가 혼자 간 건 사실인데 계산을 누군가가 해주셨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약간의 구성이 내 구성이 두 배지. 가격이 두 배니까 나 왜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고 왜 이렇게 고급진가 했다. 이 정도면 7만원 낼만 할만하네 했는데 아 좀 비싸네. 어떤 연애 해줬냐고. 예, 멋진 연애 해줬어요. 한 끼에 100만원짜리 하이엔드 오마카세가 있다고? 바로 안 가줄게. 평생 안 가줄게. 이강인 PSG 가는 거 진짜 의외네. 이강인이 그렇게 축구를 잘했었나? 원래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축구판에서 가장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정말 코리안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릴 만한 선수는 손흥민, 지금 최근에 떠오른 킹민재 딱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이강인에서 잘 몰랐어. 근데 어떻게 PSG를 가냐? 그만큼 잘했었나? 최근에 뭐 팬 정모였나? 뭐 팬사인회 뭐 이런 거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슈토리 때 출연했던 거랑 해가지고 쇼폼에 많이 나오고 어렸을 때 모습이랑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귀엽게 보고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축구 본 적도 없으면서 그 정도였냐는 무슨 저기 있잖아요. 예,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의 범주 내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잡지식이 많습니다. 예. 축구에 막 크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었고, PSG 간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의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메시는, 아, 메시가 PSG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이제? 아, 그래요? 아는 척이 아니라 그 정도였냐라고 내 의견을. 아니야, 너네 같은 부류의 새끼들은 대답해주고 니들 채팅에 내가 읽어주고 그거 반응해주는 것만으로 니들 그 부정적인 부정 호르몬에 아주 큰 양분인 것 같아. 블랙하자, 꺼져. 어, 공격하는 새끼들 꺼져. 일로와. 어딨어? 그럼 아는 척을 하지마. 그래, 추루추루 블랙 씨발아 꺼져. 개 더러운 새끼야, 냄새난 새끼야. 어, 또 누구 있어? 어, 주라기 월드컵? 나가이 개새끼야. 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아, 그렇게 해야 돼. 이 부정 호르몬 흐르는 새끼들이랑은 대화할 수가 없어. 대화해봤자 내 손해야. 어, 그러니까 딱 그 반응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무런 뭐 의도 없이. 근데 상대방이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얘기하고 있다가 약간 이런 반응 나오는, 탄식이 나오는 그 그런 사람들, 대화하다가 꼬인 새끼들. 예, 말을 못 이어나가겠네. 아무튼 계속 할 겁니다. 네. 말 좀 이쁘게 하세요, 제발. 아무튼 뭐 이제 그 일본 가는 것도 이제 내일 모레고 수요일도 이렇게 하고. 아싸리 어제 쉰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예. 왜냐면 어제 방송했으면 오늘 쉬고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방송기에 퐁당퐁당이 되니까 화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화수 목 금 토 일 하고 월요일 화요일 딱 쉬어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일본 뭐 가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 제가 뭘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컨셉 자체는 그냥 혼자 배낭여행 가는 느낌으로 갈 거고요. 예. 파파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싶어하지 않아? 랄프는 가자 그래도 안 간대. 어, 그냥 혼자 가는 게 형이 더 재밌을 거다. 아니, 나 진지하게 얘기해봤어. 가고 싶대 같이. 근데 혼자 가는 게 형이 방송이 재밌지. 내가 옆에서 다 해주고 뭐 가서 또 이렇게 매니저를 하면은 그게 약간 시청자들은 혼자 여행하면서 뭔가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형이 얼마나 의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볼 텐데. 내가 거기서 나서갖고 뭔가 해주면은 100% 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 어, 재미가 없을 것 같대. 선한 영향력 어떡할래? 빨리 네가 정해. 내가 지금 뭔 말할 줄 알지? 선한 영향력 말해. 네 입으로 말해. 어떡할래? 죄송해? 블랙 씨바라. 어, 블랙 오지마.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겠지. 채팅은 하지마. 어,
동전 주머니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애기들 그 초등학생들 그런 거 느낌으로 좀 동전 주머니 이렇게 허리춤에다 달랑거리면서 다녀야겠네. 왜 자주 보이던 개자식들이 오늘따라 미치냐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불쾌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게 아닐까요? 오늘따라 시비충들 되게 많네. 아, 고프로랑 챙겨가면서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전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예. 처음 해외여행 방송 즐기세요. 좋은 경험이죠. 예, 초이님 고맙습니다. 좋은 경험이죠. 예. 이번 일본 여행 방송을 필두로 또 내가 여행에 관심이 생기면 또 모르죠. 맨날 바이크 타고 다니고 하다가 예. 해외여행 방송을 좀 제대로 해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본 몇 밤 며칠 있죠? 17일 토요일 성지합창단 한다던데 오케이예요? 아, 성지합창단도 할 거예요. 예, 제 욕심이 많습니다. 방송 욕심이. 그래서 목금토 하고 토요일날 낮에 올라와서 집에서 푹 쉬고 그러고 나서 예, 성접창단도 할 거예요. 네. 일본 가면 방사능 가면 혹시 그 매니저분 있나요? 나 내 손으로 일일이 좀 강퇴하기 좀 그런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택시 문 자동이니까. 맹금류 하나 한 명밖에 없네 오늘 매니저가. 매니저를 줄 만한 친구는 테테라는 친구가 있겠구만. 자, 아무튼 뭐 어디 어디 가야 될지는 전에 브리핑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는 사실 먹거리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뭐 라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아무래도 신선한 해산물 위주로 좀 가고 싶다. 아, 아니면 고기라든지. 노코트도 보내고 다리 흉터란 애도 보내요. 두 명 싹 다 좀 보내주시고 강퇴하시면서 아이디를 저한테 적어주세요. 제가 블랙 할게요 직접. 네. 오사카에 무슨 털개? 와, 나 잘 모르겠어. 정보 1도 몰라갖고. 예. 네. 오늘 뭐 이상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일요일도 어떻게 보면 방송을 안 한 게 안 한 거죠. 일요일과 어떻게 보면 오늘은 수요일 같은 날이에요. 예,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방송을 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길어짐에 따라서 뭔가 원래 내 방송의 어떤 그 틀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 있다가 다시 적응을 하는 기간인데 그때 이제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예, 전 저거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지도 않고 그냥 음흉한 채팅만 치는데 사실 저거를 그냥 냅두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병충해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은 이제 강태보단 블랙 위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현지인 에그가 아니라요. 그게 이제 그 저 뭐지? 유심? 유심을 잘 해갖고 하면은 고화질로 방송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여행 얘기 좀 그만하시죠. 예. 여행 얘기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도움 주시려고 뭐 이런 예, 이런저런 얘기 말씀들 하시는데 예, 다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고 아마 변수 없이 그렇게 할 테니까요. 예, 그만 하세요 다들. 예. 그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이나 쏴. 아이고 씨발 말 많네. 예. 아까 알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좀 짜증이 나네요 오늘. 예, 저도 이제 계속 사람 긁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예, 뭐 개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아우 지겨. 예. 시은이 씨바라? 범죄도시 3 그리고 여행 얘기 그만하세요. 둘 다 오늘 벤이야. 두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 벤. 차라리 바이크 이야기가 더 나을 정도. 오히려 네. 좋아. 그만. 오늘 먹방이요 윤희님. 오늘 먹방 글쎄요. 자. 바이크 얘기, 여행 얘기, 그리고 뭐였죠? 범죄 도시 얘기. 자, 세 개 벤. 벤 때릴게요. 앞으로 이게 좀 소통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은 여기 옆에다 좀 자막으로 적어놔야겠다. 오늘의 벤. 오늘의 하면 안 되는 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다 좀 써 놔야겠다. 예. 네. 이강인 얘기 플러스. 네. 오늘은 커피 안 드시나요? 아 커피 예. 오히려 좋아. 커피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랄프는 원래 예정대로 쉬어야 되는 날이니까 쉬는 거죠. 아니면 그날 금지여도 좋겠다. 청라도 뭔가 좀 습한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좀 비 올랑말랑 하는 것 같던데요. 예. 사실 진짜 제가 좀 질려하는 그런 주제 던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님들은 사실 진짜 학구역 캠방에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이에요 님들이. 학구역 캠방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커피값을 보태십시오 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학구역 캠방의 문제가 뭐냐면은 채팅이 안 올라가서래요. 뭐라도 주제라도 던져주면 얘기할 거리라도 있으니까 이 소통을 계속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에서 그 주제를 던지지 말고 역캠방에 가서 예 방금 올라온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라도 물어보고 그러세요. 시청자 수 8명 정도 10명 이하로 보는 방송에 가서 얘기하시면 아주 여러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죠? 예. 네, 한 번도 대화 주제가 없어가지고 방송의 흐름이 끊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조차도 뭔가 너무 투머치 토커라서 예 말하는 걸 저도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가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만 갔다는 얘기도 하시면은 어머 진짜요? 이강인이요? 이강인 그 예전에 그
이광인이 누구지? 아, 나 봤던 것 같아. 어, 저기 아니에요? 그 예전에 슛돌이 나왔던? 어, 대박이다. 그 PSG 누가 있어요? 은바페요? 잘 모르... 메시요?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제발 학고역 캠방 가서 10명 이하 보는 방송 가서 예 그런 소식통 호해요 호해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만 갔답니다 하시면은 진짜 대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헐, 용각산 다 먹었나? 와, 용각산 다 먹었네. 가래가 또 슬슬 끌랑말랑하는데 용각산을 다 먹었다. 그렇다면 말랑카우로 대체해야겠구만. 많이 남았어요. 집에 오는 역캠들마다 이거 한 주먹씩 가져가는데도 개 많이 남았어요. 때 별로 하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임블리님 그 뭐 그거 저도 다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뭔가 호재만 호재가 없고 계속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유입에 대해서 좀 약간 심도 깊게 좀 제 방비의 방송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 좋지 않은 얘기들만 자꾸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유튜브에서만 뵀는데 생방 처음 보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탑케이님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요? 신청곡 불러주시는 것도 받으시나요? 신청곡을 요청하는 것도 받아주시나요?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탑케이님한테 신청곡을 할 순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노래를 요즘 잘 안 해요. 요즘 노래를 잘 안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노래하는 걸 많이 보셔서 오셔서 이렇게 좀 과거에 그 좀 노래하던 모습 때문에 다시 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신청곡 요청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요즘 노래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아무래도 좀 방송이 좀 예 아예 안 하지는 않고요. 어. 코트 축가 단가가 50인데 에? 50이라고요? 아니요?
50 아닌데요. 아 500도 아니에요. 무슨 500이에요. 500 같은 소리 아니에요. 저를 500에 주고 쓸 거면 성시 형님 부르죠. 자자자 그 돈 얘기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가 부르시다가 이골이 나셨나 보다. 축가 안 하시는 이유가. 예. 그치 성시경님 정도면은 솔직히 이제 워라벨 즐길 때도 됐지. 한량처럼 살 때도 됐지. 돈 쫓아가지 않아도 되지. 열심히 살았는데.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 졸라 열심히 살고.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구독자인데 JJ 영배쌤 제자인데 처음으로 핑갑합니다. 아이고 진짜 워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JJ님. 아 그 저기 작곡가님. 아 오랜만에 그 이름 듣네. 아 그래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제 이제 그 앨범들 제작할 때 이렇게 그 케빈이랑 같이 예 케빈 JJ 둘이 같이 이렇게 예 좀 이렇게 그 작곡 팀이 있어요. 근데 제 노래 그 앨범에 좀 많이 관여된 예 분들이세요. 두 분 다. 에이 그 저 뭐야 포맨 그 새로운 멤버분 그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로운 포맨 분들이랑 예, 같이 해서 앨범 하나 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디지털 싱글이요. 예 근데 고사했어요. 제가 지금 노래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닌 것 같고 뭐 녹음이야 뭐 그냥 노래 하나 연습해가지고 가가지고 디렉팅을 또 기깔나게 해주니까 가서 디렉 잘 받으면서 녹음하면 좋겠지만 뭔가 이제 노래 내고 이런 거는 조금 자중하고 뭔가 내 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삶에 지쳐 보인다 그러는데 아니요 뭘 삶에 지쳤습니까? 절대 지치지 않았고요. 예, 지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좀 조심스럽고 뭔가 방송 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지금 만들어진 이 시스템?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은 뭔가 뉴 패턴 방송에 관련해 있어서 뭔가 뉴 패턴이 나오면 오늘도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대기하면 뛰어났다가 노래 두어 곡 틀고 유튜브 영상 두 개 정도 틀어가지고 11시 30분에 키는 게 아니라 안방에서 저렇게 뭔가 갑자기 켜고 뉴 패턴을 했잖아요. 근데 그 뉴 패턴의 결과가 어때요? 전에 내가 기존에 해오던 그 시스템에 비하면은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루틴에 맞춰서 지금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앨범 작업을 하는 것도 나한테 있어서 뉴 패턴이야. 근데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접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괜히 했다가 방송에 지장 갈 수도 있고 괜히 했다가 뭔가 좀 그 포맨이라는 어쨌건 그 이름이 있는데 먹칠하는 거일 수도 있고 착한 척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좀 기존에 하는 것만 좀 열심히 하자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좀 더 내가 여유가 생기거나 뭔가 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갖고 아무튼 나로서는 최선의 어떤 그 좀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예. 방송을 11시에 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뭐 최선이고 이거 이상의 뭔가 다르게 틀어갖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닥치세요. 크아한 건하님 닥치시고요. 예. 오늘 약간 곤약 채팅이 많긴 해. 솔직히 그건 팩트야. 다들 뭐 단체로 뭐 쥐약을 처먹었는지 어쨌는지 쥐약 처먹은 소리들 많이 하네. 예. 아니 코트님 아니, 노래 좀 알려달라고 한 게 뭐 쥐약 처먹은 소리입니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요. 아 씨발 자꾸 그 가성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하시니까. 아니 뭐 쏘라는 풍선 안 쏘고 소비는 안 하고 연병하고 그 내적 친밀감 쌓으려고 개 족같은 소리들 해대니까 존나 제 입장에서 개빡치죠. 팬심이 있으면은 소비를 하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지 말고. 짜증납니다 정말. 아이 씨발. 에? 여캠이랑은 내적 친밀감 쌓으려면은 무조건 100개부터 쏘고 시작하면서 왜 씨발 나랑은 대화하려고 하면은 별별 질문 그냥 머릿속으로 짜내갖고 가짜는 소리들 해내냐 이 말이에요. 예. 말 가짜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예. 괜히 말 붙이려고 그냥. 가성비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코트님한테 왜 쏩니까? 가세요. 예. 가세요. 예. 들어가시고. 아이 누가 체금한 거야? 야 저걸 왜 체금하냐? 그렇지. 예. 뭔가 오늘 저도 안 긁힐라 그랬는데 자꾸 채팅 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긁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 저도 약간 누적 데미지 많이 쌓였거든요. 쌈비한테 피고 오늘 방송 되게 그냥 차분하게 가야겠습니다. 예, 뭔가 전투적으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담배 갖고 올게요. 오늘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냥 곤약 방송 하겠다. 얘들 상태가 안 좋아. 이 새끼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오늘. 예. 병신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쌈배한테 피겠습니다. 한줄 빼어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소임이 약주를 한잔하였나이다. 그래, 트릉이 어서오고. 뵙기 고맙다. 트릉이 어서온나? 저 오늘 친절한 코트씨가 아니라 예, 고독한 코트씨 모드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고독하게 가겠습니다. 방송 친절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아, 김혜몽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99 오디테문이 피자자로 한대 시원하게 한 빨아보세요. 예. 그래요. 긁으려면은 저렇게 쏘면서 긁으시면은, 아니 제 저는 한박 웃음 나오죠. 제 입장에서는 예, 항상 긁더라도 저한테 욕을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쏘면서 하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심지어 저조차도 뭐라고 안 합니다. 쌍욕을 하세요. 차라리 풍선을 쏘면서. 예,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지 마시고. 아, 형님은 우리 황제페아를 건드려. 아니, 형님은 저한테 욕을 할 만한 뭔가 그게 없지 않나요? 명분이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파워랩트 형님. 우리 파워랩트 형님 또 7인 2다께를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방송 켰을 때 기분 좋았던 거는 형님이랑 그 보뚱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예, 1, 2등 따닥 하고 들어오면서 두 분 뭐 단톡 하십니까? 예. 저 약간 고민이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대화하는 곳이 혹시 있을까? 예. 그런 거 없죠? 뭐 역행방도 아니고.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약속이나 한 것 마냥 두 분이서 이렇게 예. 나란히 입장하십니까? 어깨 동무하고 저 두 개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오늘 두 분 다. 예. 아니요,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뭐 팬을 관리하는 명목도 없고 개인적으로 뭐 연락드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난 사실 그런 거 해도 되거든요. 해도 되는데 뭔가 시청자분들이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좋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 솔직히 열혈이 방클질하면서 호영방일 2등 들어가는 법 다른 방에서 흔치 않아 인정? 예. 네, 뭔가 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수요일이죠. 내일 이제 일본 가는데 다들 뭔가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부담은 없습니다. 저는 부담은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얘기들 중에서 응원품이요. 아이고 우리 캐티 언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분위기가 잡혀가는 느낌이네요. 분위기가 2시간 정도 걸려야 잡히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일본에 가기 전에 뭐 좀 유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공항에서 많이 헤맬 거다라고 했는데 공항에서 숙소 찾아가는 거 안 헤매고 빠딱빠딱 잘 가고 답답한 모습 좀 안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놓고 있고요. 일본에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가는 게 뭐 대단한 난이도가 높은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부담 없이 예, 잘 다녀올 거예요. 예.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예. 아니요, 대중교통 타고 가야죠.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택시를 타도 그런 건 없겠죠? 뭐 바가지 요금을 내게 한다든지. 예. 답답하면 욕 존나 해야지. 그게 방송감이지. 그게 맞죠. 예. 내가 답답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으니까 나도 나한테 욕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야.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찐템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않을 거예요. 예. 최대한 답답한 모습만 안 보여드리고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자전거 저 탈 줄 알아요. 자전거 잘 탔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타죠. 일본이 키우는 문화가 그 말이 잘 되어 있대. 해해. 당연히 갔다 올 거지. VVVIP 찍고 올 거지. 금지어 쓰셨는데 김혜몽님 마가리 닥치세요. 예. 조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100개 쏘시고 나서 욕 얻어먹는 행동 하지 마시고요. 예. 아주 환율이 좋구나. 알겠습니다. 자, 좀 소통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좀 뭔가 먹방 좀 하고 그러고 예 뭐 밥 좀 먹고 그리고 오늘 뭐 할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퀵뷰 부탁해요. 중지. 아이고 까마귀호님 감사합니다. 퀵뷰 드릴게요. 퀵뷰. 와 퀵뷰 한 달짜리가 없어갖고 일주일짜리 4개 드려야 되는데 이거 클릭을 8번 해야 되네. 와 존나 정성이네 이거. 4개 드렸어요. 네. 퀵뷰 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만큼 랄프 없습니다. 랄프 없어요. 날이고 월요일 화요일은 또 랄프가 또 2년 동안 사귄 또 여자친구랑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서 저 혼자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하냐 했더니 이제 게임을 한대요. PC방을 안 가고 PC방에서 쓰는 돈을 차라리 고사양 PC가 커플 PC가 있는 예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연박하면 오히려 더 싸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텔에 PC가 좋아봤자 솔직히 뭐 1060 뭐 이 정도 수준이겠지 그래픽카드요. 근데 3070이 있는 모텔이 있대요. 개쩐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야 오히려 PC방보다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도 잘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에어컨 바람 빵빵하고 예 좀 프라이빗하고 거기다가 고사양 PC에다가 하고 싶은 게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최고 아닙니까? 인천에 숙박업소가 은근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데 한번 저도 가보고 싶어요. 야스 뭐 이런 거는 좀 하지 마라. 키티언니님 3개월 연속 어? 구독 감사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모텔 이꼬르 야스야 씨벌. 아 2년 된 커플인데 왜 우리가 굳이 랄프의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은연중에라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넘어가 대갈박으로만 생각해. 아우 씨.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도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랬어요. 팁 펴주느라 고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외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줌마 오셨을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는데, 예. 안방에서 저 신경 쓰지 말고 청소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굉장히 좀 집이, 예.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청소하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예. 이런 것도 많이 들려가지고, 좀 그 청소하실 때는 집을 좀 비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전에는 진짜로 아주머니 오시면은 그냥 바이크 타고 나가버려요. 예.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청소가 딱 잘 돼 있는 집에 딱 들어오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예. 그런 편이거든요. 뭘 훔쳐갑니까? 뭘 훔쳐가요? 훔쳐가긴 훔쳐갈 게 뭐가 있어?